난삭제 가공을 위한 고압 쿨런트 홀더 KHP. KHP로 우주 및 항공산업, 해양 구조물 등 난삭제 부분에서 특화된 가공이 가능해졌습니다. KHP는 고압 내부 쿨런트 분사 방식으로 냉각 효과가 증대되어 인서트의 가공 능력을 향상시켜줍니다. 인서트의 상면과 화면에 절삭유가 동시에 직접 분사되어 인서트의 냉각 효과를 극대화시켜줍니다. 워터 클램프와 인서트 간의 분사 거리와 위치를 최적화시키고 타원형으로 디자인된 분사구를 통해 분사 면적을 최대화시켰습니다. 또한 쿨런트 통로를 유선형으로 설계해 절삭유의 압력 손실을 최소화시켰습니다. KHP는 슬라이딩 방법을 이용한 체결을 통해 인서트를 쉽게 탈부착할 수 있으며 클램프가 정위치에 자리잡아 균일한 냉각 효과를 제공합니다. KHP는 내마모성 평가에서도 인서트의 난삭제 가공 수명이 일반 쿨런트 대비 최대 300% 향상되었으며 경계 마모, 여유면 마모, 내치핑성 부문 또한 향상도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KHP는 절삭유의 압력을 인서트 상면에 직접 분사하는 방식으로 칩 처리성을 향상시켜 롱칩에 의한 항공 제품의 스크래치를 방지하고 인서트의 수명을 증가시킵니다. KHP를 통해 증가된 냉각 효과는 심한 열 충격 및 가공 경화 현상으로부터 인서트의 돌발 파손을 방지하고 내열 합금으로부터 인선을 보호합니다. KHP는 총 3가지 타입으로 고객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결 방법이 용이하고 간결한 구조인 스트레이트 구조와 가공물로부터 공간 확보가 가능한 벤조 타입 구조가 있습니다. 난삭제 가공을 위한 고압 쿨런트 홀더 KHP